우리 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2018년 6월 13일 날. 근데 그날 지역의 대표도 뽑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헌법 개정에 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내년 헌법 개정에 관련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며칠 전 지난 10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5개 분야, 30개 과제.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겠다. 예,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인천시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243개가 있습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시도가 있고,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2계층으로 광역과 기초, 시도와 시군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그게 총 합쳐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지방정부로 쓰자. 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무슨 사회단체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듯이 거기에 대비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좀더 강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용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헌법이나 법률에 잘못된 용어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해 쓰고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사무, 지방사무. 국가와 지방이라는 거를 대칭해서 쓰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지방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 거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중앙정부는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국가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국가사무,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인천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지방사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사고가 중앙 집권, 중앙 위주의 그런 이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방 정부로 바꾼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수행한 지가 지금 부활해서 다시 지방자치를 재가동한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1991년에 중단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했고, 95년에는 단체장을 우리 직선으로 뽑아서 민선단체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이제 22년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됐죠. 지방자치 성년이. 그런데 동치만 성년이지 이 생각과 행동은 아직도 유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운영하는 능력, 권한은 크게 부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만 있다고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권한, 지방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미흡해서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이 입법 활동을 할수 있는 그 권한, 그걸 자치입법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치행정권이라고 합니다. 또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재정권. 그다음에 복지를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복지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엊그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들한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서울시장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방은 참여가 안 돼요. 국정에. 그래서 지방 대표를 참여시키는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지방의 의견과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요. 또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분권 국가다라는 기본 정신을 자치 지방자치 전문 또는 헌법 1조 3항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지방자치와 분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3개가 되는 정부가 왜 필요하냐. 더 나가서 243개의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뭐 온갖 지금 여러 가지 비리 부패 이런 데 연류가 많이 돼 있고 또 지방선거가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들고 근데 낭비적이다.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아주 효율적인 중앙정부만 잘 있으면 되지 뭐하러 지방정부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방자치와 분권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객관적인 그걸 입증할 만한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대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지난 26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대체 무슨 혜택과 성과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함으로써 이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또 편견을 또는 오해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 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가 되는 현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30년이나 됐어요. 근데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 3분의 2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걸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 헌법은 1987년에 현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초점을 뒀던 내용은 뭐냐면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1980년대 그 민주화의 봄,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을 우리가 실현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새로 이제 개정을 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초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뽑으면 저절로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지난 기간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이 뭐 자살도 하고 구속도 탄핵도 당하고 그러니까 직선 국민 직선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 세월호 참사도 일어났잖아요. 메르스 사태도 일어났죠. 국정농단도 일어났죠. 그거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독점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재난에도 대처를 못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도 속수무책이고 심지어 권력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내년에 헌법을 고치는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권력 구조를 잘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어떻게? 중앙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야죠. 수평적 분권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독점한 권력을 나눠 가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죠. 또 더 나아가서 수직적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해야 됩니다.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중앙정부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문제도 진도에서 해결하고 전라남도가 먼저 위기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보고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다 놓트린 골든타임을 다 놓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도나 전라남도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하는 데만 급급하고 아 지금 배가 몇 척 갔습니다. 헬리콥터가 몇 대 떴습니다. 이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비참한 사고가, 처참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정부는 이제는 중앙정부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수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정부가 또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을 끌고 왔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 국민보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더 우수합니다. 왜?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해요. 더 빠른 정보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정보는 오히려 더 늦고 뒤지고 이 시스템이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커져버린 우리 사회를 관리하는 데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미 정부는 이미 무능력해졌습니다. 그거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정부가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국민들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 또 중앙정부 혼자 하면 안 된다.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된다. 그 지방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개인적인 기본권이 많이 훼손이 됐었거든요. 인권, 우리 사람으로서 인권, 국민으로서 인권, 참정권, 뭐 행복추구권, 또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보호해주고 보장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 뭐 동성애 그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첨예하게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걸 보호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찬반이 굉장히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와 분권이에요. 연계는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편하고 연계는 돼 있는데. 대통령도 지금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또 재차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번에는 헌법 개정에 이걸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내년 6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3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여야가 상의하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5월 달에 국회를 통과시키고 통과된 결과를 지방선거 때 붙여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진행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국회 특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각 정당이 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 또 설령 하더라도 그냥 급조된 땜질식의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촉구하고 우리가 재촉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야, 너네 뭐 하냐? 빨리 서둘러서 헌법 개정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제로 할 거냐, 의원내각제로 할 거냐,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혼합형태로 할 거냐서부터 논의를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할 거냐, 연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또 선거구제.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건 맞는데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인 권력이 국회의원한테 간단 말이에요. 국회로 간단 말이에요. 국회로 가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국회의 특권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은 권력이 간단 말이에요. 더 많은 결정 권한이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개제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달라져요. 안 그러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직업의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국회의원이에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만 되면 모든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불러다가 혼내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판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교수고 뭐 재벌이고 뭐 할 거 없이 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세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뭐 TV에 가끔 보시잖아요. 서구 선진국가의 스웨덴,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우리랑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호텔 같은 데서는 자지도 못하고 국회 내 방에서 쭈그리고 자야 되고 비서도 없어요. 우리는 아홉 명의 보좌관들이 줄줄이 따라다니지만 거기는 비서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주 그 3D 업종으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만 하느냐? 국민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만 정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돈과 권력에 대한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인들을 믿고 존경하고 신뢰를 합니다. 그게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봉사한다는 거는 선거 때만 봉사한다고 그러고 그거 끝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지방자치도 지금 국회에 다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서 엎드려야 공천권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 이슈화는 안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내년 헌법 개정에서 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 우리 지금 300명인데 보통 우리 국민들이 아, 이 300명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특권이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특권이 안 줄면 국회의원 숫자 줄으면 한 사람 하면 특권은 더 늘어나죠. 한 사람 대통령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을 줄이면.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정치가 달라진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야죠. 뭐 특권이 없으면은 판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거기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까 소개를 했고요. 지금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다 판단하고 결정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이 우리가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광고에서 나온 건데 이런 이제 뭐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한다는 예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이게 원래 백미러인데 신발을 걸어도 이게 뒤가 잘 보인다. 그래서 뭐 구두 광택제 선전물입니다. 이게 또 이것도 범인이 체포되어 가는데 수갑을 안 차고 손가락만 걸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접착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갑이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예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건 뭐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중앙 주도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걸 끌고 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타율적으로 살았어요. 획일적으로. 그러나 지금부터의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를 합니다. 지방이 잘 돼야 경쟁력이 커지는 거예요. 또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또 자율적이고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세기를 잘 슬기롭게 살아가려면은 또 생존하려면은 창의와 자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난 26년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중앙이 80%를 다 쥐고 있습니다. 돈도 쥐고 있고 사무도 쥐고 있고 사람도 쥐고 있고 80%를. 지방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0%만 가지고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대 3, 6대 4 정도로 이 비율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진국도 옛날에는 국가 경쟁력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국가보다는 지방의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의 경쟁 대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의 도시들과 경쟁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지방 주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위기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인간성도 상실이 됐고 주체성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콩도 나눠 먹고 까치밥도 남겨두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위기의 현대 사회를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밤에 오셔서, 귀한 시간에 오셔서, 좋은 교육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지식과 정보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왜 행복해지냐?
그거는 배움으로써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배운 사람만이 열정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죠.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금방 이제 노인이 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서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격이 있잖아요. 인격. 사람마다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을 나누는 기준은 교양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외모를 가지고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교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양, 인격 배움으로써 우리가 교양을 함양시켜 가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배운 사람만의 특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가장하거나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한 건 아니죠.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니까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배워야만 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대학생들이 배워서 뭐 공무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뭐 자살도 하고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겸손과 열정을 배우면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평생 학습시대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저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강사지만 저도 딴 곳에 가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자상자 인하지요, 자하자 인상지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높이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남이 높여줄 것이다. 겸손을 말하는.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해서 남이 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운 사람만이 자기를 낮출 줄 알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격지심에 의해서 아는 척, 잘난 척을 하는데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또 요즘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메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무슨 정치판의 유행어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이미 명심보감에서 일찍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다. 남을 꾸짖으려면은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나를 관대하게 용서하려면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은, 문제가 없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이런 가르침들이 이미 선인들이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 다음에 가유삼성, 맹자의 가유삼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이 해자, 해성이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 집안이 번성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생산이 돼, 출산이 돼야 된다. 이거, 뭐, 요즘에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은 지 오래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소멸이 되고 지방이 소멸된다. 우리나라 그 출생아 숫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40만 명 밖에 한 해 안 태어나요. 아마 내년에는 아마 30만 대로 떨어질 겁니다. 출산이 안 되고. 고령화되고 이제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떤 이 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성은 이게 배틀기자입니다. 그래서 배틀자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집안의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옛날엔 배틀을 짜가지고 뭐 경제를 꾸려갔다고 그래서 나온 그 의미로서 배틀자는 소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글을 읽는 소리지요. 독성.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소리가 크게 단박을 넘어가야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가유 삼성 플러스 지유 삼성, 국유 삼성이죠. 우리 국가도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많이 개발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자원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교육을 잘 시켜서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따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개천용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가 세습되는 이러한 이제 그 불평등한 사회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교육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나 우리 부평구도 뭐 공장을 갖다 놓고 뭐 도로를 많이 개선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수단이고 중요한 거는 사람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평생 학습시대에 슬기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괜히 그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발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옛말에도 이게 틀린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는 거는 잘 배우려면 잘 가르치는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오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배우는 사람이 좋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좋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배우려면은 잘 배우려면은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입력된 지식과 정보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려고 해요. 한번 들어간 거는 이미 이제 낡아버리고 이미 쓸모가 없는 지식과 정보고 사고 방법인데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그걸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의 아집, 편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온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워야 채워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교육 기회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의 생각과 남의 지식과 정보를 자기에게 들여보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새 것을 얻는 것보다 잘못된 걸 버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고집과 편견과 독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배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낡아버렸는데. 우리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냐면요. 203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2%만 살아남고 2%만 유용하고 나머지 98%는 다 폐기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급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 지방자치가 우리는 1949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48년에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해방 후에. 그리고 49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52년에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52년이라면 6.25 동란 중이에요. 휴전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동란 중에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는 이 지방자치 본질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이 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자치를 했어요. 지금은 시군구지만 그때는 시읍면자치. 그래서 나중에 면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인정을 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52년도에는 이렇게 선거를 해서 지방의회를 구성을 했고 56년도에도 제2대 지방의회 그리고 시읍면장 선거를 했고 60년에 아주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60년에 의회, 의원, 단체장을 다 뽑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방의회도 해산하고 또 단체장도 임명제로 돌리고 그래서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미루고 이렇게 전면 중단을 하고 동면기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그 88년에 다시 지방자치법을 손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리고 95년에는 단체장까지 직선으로 뽑아서 민선자치제가 이제 실시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간단한 우리의 그동안의 경과.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이제 이렇게 실시가 돼서 뭐가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성과를 다섯 가지로 꼽으라면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특히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생긴 거는 지방자치를 해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만 이거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주민은 피지배자, 피치자였습니다. 지배자는 누구예요? 관이에요, 관. 관이 모든 걸 결정하면 민은 따라가는 주종관계입니다. 관민의 관계는 주종관계.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 주민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유권자가 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결정권을 빌려준 거예요. 우리 대신에 니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유권자죠. 유권자로서의 우리 지위가 높아진 겁니다. 이제 그게 잘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유권자라는 건 선거 때만 잠깐 유권자지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지위를 뭐 우리가 잃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유권자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소비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나 부평구도 그렇고 행정의 목적은 우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행정의 목표예요. 고객 만족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고객이 됐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고객 주민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고 뭐 이런 이렇게 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됐어요. 관과 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가 됐죠. 이제 관이, 행정이 우리 민을 민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또 우리 주민들을 끌어들여야만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행정이 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같이 결정하고 같이 집행하고 같이 책임짓는 그러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됐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본다면 5980년 동안에는 피지배자로 살아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방자치를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 안 했으면 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 불안했습니까? 안보적으로도 지금도 북핵 위기, 그전에 뭐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 다 우리 인천 근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안보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어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구속되고 탄핵되고 온갖 일들이 정말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이게요. 대만이나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거울, 모델이 됐습니다. 대만도 그 천수이벤을 구속시킬 때는 대한민국에 와서 다 배워갔어요.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어떤 옷을 입히고 깜빵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다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도 그런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도 발전했고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해서 지금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이 그들에게 경제 성장을 지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도해 줄 게 뭐냐면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는 하고 있지만 정치는 사회주의예요. 선거를 통해서 시진핑이가 뽑힌 게 아니라 임명을 한 거죠. 그죠? 계속 지명해서 임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체제를 이번에 공산당 대회에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경제 성장한다고 해서 사회가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되면 어떻게 되죠? 빈부격차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반면에 여전히 못 사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중국에 있어요. 빈부격차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중국 부자의 전체 1%가 중국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부의 10%가 중국 절반의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생겨서. 이게 결국은 불안 요인이죠. 노동자, 농민들이 언제 반발과 저항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나타난 게 1989년 천안문 사태입니다. 천안문 사태에 그때는 지식인과 북경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민주주의를 해라. 그때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이 창당이 돼가지고 지금도 유일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은 인정 안 해요. 공산당만이 유일한 정당이다. 유일 정당이죠. 근데 천안문 사태 때 1989년에 지식인과 북경 대학생들이 요구한 목소리가 복수정당제를 허용해달라. 왜 공산당만 정당을 하느냐. 다른 이념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도 만들 거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요소는 복수정당제입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을 하고 대표를 뽑아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니죠. 중국은 그걸 거부하고 탱크로 진압을 해서 지하에 그 요구를 묻어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요구를 억누르고 있고 정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해외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막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막 구속시키고 탄핵시키는 거에 대한 중국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가까이 지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드라는 핑계를 대고 단절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이게 중국으로 비화될까 봐 그래서 권력에 도전할까 봐 권력을 아직 꽉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진핑하고 뭐 장점이라고 여러 그 세력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확고히 권력을 확고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서 한국과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어제 오늘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은 그 문제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도 앞서서 중국을 지도해줬지만 앞으로 정치도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미래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잖아요.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됐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이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하고 뭐 못마땅하지만 이 큰 역사적 이 사이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도 성장하고 또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격차가 생기고 불균형이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정치 발전입니다. 그 얼마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북아프리카에서 불던 그 민주주의 바람,
일명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리비아나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되고 있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면서 그 체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지금은 거기 치안이 불안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독재자들은 카다피니 뭐 무바라크니 이런 독재자들이 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이 독재는 막강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 붕괴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 이집트도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뭐 완전히 망가져서 어렵잖아요. 그 리비아도 석유가 많이 나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 다. 그런 나라들은 경제가 성장해도 정치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냥 독재로 유지하다가 체제가 붕괴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끄럽고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가 못마땅해도 지금 덜덜거리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지방자치정치가 발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교체를 한 거예요. 여여간에 여야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뭐냐. 지방자치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단체장을 임명하는 옛날 체제라고 해보세요. 대통령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그로부터 임명받은 단체장들의 정당성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저쪽하고. 튀니지나 리비아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 아니면 군사 쿠데타. 둘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무정부 상태로 그냥 우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이제 군부가 등장해서 뭐 비상계엄 선포하든지 그렇게 됐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이 있고 또 그걸 견제하는 지방의원이 뭐 지금 못마땅하고 뭐 잘못 뽑았다고 후회는 하지만 어쨌거나 정당성이 인정된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거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 정권교체도 할 수 있고 안보 위기도 그냥 아주 어렵게 우리가 극복해 가고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선진국도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서 주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 중앙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한다. 이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굉장히 오히려 지방선거도 안 하니까 돈도 덜 들고 지방의회도 없으니까 낭비도 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체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시 복원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드는 거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 민주주의 유지, 발전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평화적 정권교체도 한다든지 체제를 안정을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방자치와 분권은 그냥 돈만 들고 이놈들 엉터리 짓만 하고 엉터리 선거하고 비리덩어리고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만 계속
그렇게만 부각시킨 게 중앙언론입니다. 중앙언론이. 중앙언론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원하지 않아요. 왜? 지방자치와 분권이 잘 되면 지역언론이 살아납니다. 선진국은 중앙에서 뭐 중앙정치가 뭐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어요. 내 삶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 내 지역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고 내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이거가 관심거리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지금 북한하고 뭐 어떤 갈등을 하든 뭐 이거는 미국 국민들 저 지방에 가면 관심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더 관심이지. 그건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하면 활성화되면 지역 언론이 살아나니까 중앙 언론이 시장을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 분권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일 좋아요. 지금 지역 언론은 다 비실비실 다 도태 직전이거든요. 중앙 언론이 다 장악하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우리 지방도 다 중앙지 보지 지방지 별로 안 보잖아요. 게다가 종편방송도 있잖아요. 종편방송은 뭐 지방자치 분권은 관심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토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뭐 이념이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뭐 적폐가 어떻고 그런 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나이 든 분들이 거기 하루 종일 그것만 보니 대화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시. 그게 굉장히 지금 지방자치와 분권에서는 굉장히 장애물이다. 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얻은 성과 또는 우리가 이미 누린 이 혜택만 생각해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 분권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하고도 남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많이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지방선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방선거,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주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지역의 문제를 놓고 경쟁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잖아요. 정당이 통천에서 지방선거를 정권 평가로 생각하고, 정권의 중간 평가로 생각하거나, 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거나, 중앙정당 선거의 대리전으로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 투표하고, 뭐, 이런 로또 선거하고, 이런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건 중앙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도 많이 들고 2014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쓴 비용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선거관리비용 플러스 선거보전비용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제대로 지방선거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를 잘하려고 해도 잘못된 대표를 뽑아놓고서는 잘될 리가 없죠. 그런데 잘못된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천을 잘못하는 거죠. 공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 후보를 알 수 없으니까 정당이 우리 대신 공천을 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공천제를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당에서는 뭐 잘한 공천도 있을란지 모르지만 대체로 공천 헌금 받고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천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비리를 저지른단 말이죠. 이제 그 지방자치의 비리가 근절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비리의 근원은 선거에서 비롯된 거. 그리고 우리가 동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6월 13일 날 8개 선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교육감 선거까지 하는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해 놨거든요. 정당 공천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그런데 한날 하다 보니까 공천하고 상관없는 교육감까지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어느 지역은 1번이 유리하고 어느 지역은 2번이 유리하고 1차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다. 라는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누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뭐 정당 공천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나는 1번을 다 뽑았으니까 1번 칸에 있는 사람 교육감까지도 덩달아서 표가 가거나 또 어느 지역에는 또 2번이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은 또 2번에 들어가야 선거에 유리하고 이런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폐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을 하는 이유는 정당이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당이 책임을 안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선거 비리를 저질러서 중도 하차하거나 중간에 비리 부패돼서 하차하면은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댑니까? 우리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죠. 정당이 잘못한 정당이 비용을 대야죠. 또 정당 공천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중도 하차하면은 그 지역 재보궐선거에 그 해당 정당은 공천을 못하게 해야죠. 페널티를 물어야죠. 이 제도가 있어요.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라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정당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묻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당은요. 평균 수명이 채 4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 87년 이후에 나온 정당들을 다 한 200여 개의 정당을 다 조사를 해서 제 존임 기간, 제 그 정당의 존립 기간을 평균을 내보면 4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만들어졌다가 선거 끝나 없어지고 또 뭔가 좀 지지를 못 받으면 합당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당명 바꾸고 이렇게 신장 개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이 뭐 이합 집산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44개월이라면 4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이 후보를 다음에 정당을 보고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그 정당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정당 가서 또 후보로 나오고. 이런 아주 낙후된 정당 속에서 정당 공천을 제대로 하겠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170년, 100여 년 넘는 정당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이 됐고 정당 공천에 책임을 짓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선거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거를 내년에도 똑같은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거법과 제대로 안 고쳤거든. 이제는 고칠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당 공천 때문에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여성 의원도 많이 늘어났고 단체장도 지금 한 7명인가 있습니다. 주로 구청장이지만.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20%가 넘어섰어요. 21.6%입니다. 굉장히 늘어났죠. 1991년에 0.9%에서부터 시작했고. 근데 그게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난 이유는 정당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 문제를 조금 손보려고 하면 여성들을 앞세워요. 여성단체를 앞세워가지고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거나마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성들이 더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의 공천, 그 후보 공천 비례대표가 그렇게 뭐 여성들이
실력 있고 봉사하고 또 역량 있는 여성들을 공천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야 공천을 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아무리 비율이 늘어나 봤자 그거는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 여성 의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죠. 근데 그거는 지금 불리하거든요. 여성들이. 현 선거 제도 하에서는 돈도 많이 들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개선해서 예컨대 뭐 남녀 동수 공천제를 한다든지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한다든지 여성 당선 할당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했던 방법이. 우리 같이 그냥 비례대표만 가지고 여성들을 딱 잡으려고 거기에서 우리 여성들이 계속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이제 성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장점이 크게 늘어나고 단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 지방자치를 잘하려면 자치의식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우리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의식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권리의식. 내 지역의 이익과 권리를 지킨다, 보호한다. 이 권리의식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만큼 책임의식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내 권리를 누릴 만큼 내가 부담을 짓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남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또 공동체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공동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안 높아졌기 때문에 이 권리의식이 지역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의식을 높이려면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치분권대학이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고 또 지금은 뭐 지방자치가 이런 거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정도의 교육의 지금 시작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서로 같이 회의도 잘 할 줄 알고 서로 타협과 협상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뭐 학력 수준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루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훈련과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민주의식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의 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을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서로 막 그냥 싸울 줄만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학력 수준도 높고 뭐 우리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업들 다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행하는 국회 모습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고 이건 뭐 배운지 않은 못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육과 훈련 안 받아서.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알고 이게 우리가 말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상대방을 막 쏟아내가지고
말로 설득하려고만 하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서 해결하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할 줄 아는 데는 말을 배우는 데는 6년이 필요하지만 말을 들을 줄 알려면 6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60이 돼야 겨우 이순이라고 해서 귀에 남의 얘기가 들어오는 정도로 말을 듣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거기에는 이제 수양이 돼야 되고 인내심이 생겨야 됩니다. 내공이 쌓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 큰 문제가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치단체 간에 더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저 축제도 따로 해야 되고, 또 뭐, 그 복지시설 다 따로 만들어서 다 우리 지역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낭비와 비효율이 심한 거죠. 근데 외국은 협력을 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축제도 같이 하고, 협력해서 시설도 같이 공동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거죠. 부담을, 낭비를, 저 세금을. 국경을 초월해서도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행정구역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활권은 점점 커졌잖아요. 넓어졌잖아요.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근데 그걸 다루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좁은 행정구역 속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똑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아요. 그거는 뭐 남한테 뺏긴다고 생각하고 그쪽은 표도 안 되는데 왜 거기다까지 하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제는 점점 그 권역이 커져갑니다. 대도시권화 되고. 그러고서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과제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년에 선거라서 그동안에 우리 역사상으로 이 선거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종교회의에서 몇 날 며칠 밤새 토론한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이 주제를 놓고 밤새 토론, 몇 날 며칠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여성들이 거의 뭐 인권이라는 건 없었죠. 노예 대접을 받았고. 그러니까 만일 한 표 차이로 여성은 동물이다 했다면 또 많은 기간 여성들이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1776년에 미국의 독립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것도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하죠. 만약 독어가 됐다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더 아찔한 거는 1923년에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총통이 될 때는 한 200만 표 차로 돼서 됐지만은 그 당수가 안 되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표 차로 당수가 됐기 때문에 처참한 2차 대전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한 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그동안의 지방자치 선거를 보니까 투표차까지는 있었어요.
작은 단위에 어디 그 군의원 선거에 투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건 있는데 한 표 차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오겠죠 앞으로 한 표 차이도. 그러니까 이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때도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손으로 히틀러를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와 선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는 못하는데 우리는 독일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러고서 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다 따라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유태인을 죽이라면 죽이고 그게 다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패전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직선만 한다고 선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판단력이다. 판단을 가지고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돼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무조건 가서 끌고 가서 억지로 선거하고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강조한 게 뭐냐면 국민 교육이에요. 판단력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 경제교육, 문화교육, 환경교육 이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 선진국이 된 거죠. 그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정당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교육 없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 있는 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체제로 돌아가서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이 아니라 뭐 횃불을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옛날에 그 권위의식, 권위주의에 아직도 우리가 젖어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하려면은 앞으로 미래 변화를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역시 그 이제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실패한 사례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컨대 전화도 처음 발명했을 때는 이거를 별로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망했죠. 지금 오늘날 전화는 뭐 스마트폰까지 진화해가지고 전화 없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TV도 그랬습니다. TV도 오래가지 못할 걸로 봤는데 TV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비행기도 처음에는 군사적 가치를 별로 높게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령관은 이것 때문에 패전도 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죠. 퍼스널 컴퓨터도 처음에는 금방 사라질 걸로 이런 1977년입니다. 이런 회사 최첨단 회사에 당시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서 망했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 전망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20세기와 21세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슈퍼맨의 시대라고 해서 뭐 뛰어난 리더, 초능력을 가진 뭐 이런 리더가 끌고 가는 시대를 우리가 상당히 동경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만 잘 뽑으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슈퍼맨이기를 기대하는 근데 대통령은 슈퍼맨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 됩니다. 같이 풀어야 돼요.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아바타가 돼서 소통과 참여로 같이 풀어야지 대통령이 뭐 슈퍼맨이 돼서 끌고 가는 그거를 우리가 그리워하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또 지금은 넘버원, 베스트원보다는 온리원, 퍼스트원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부평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계 최초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여성의 시대, 필링의 시대, 가상, 픽션의 시대로, 3F 시대로. 지금 여성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교육권도 가지고 있죠. 경제, 집안의 경제권도 가지고 있죠. 결정권을 다 여성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필해야 돼요. 여성들의 감성, 기호에 어필해야만 상품이 선택이 됩니다. 기업도 그렇고 행정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고객 만족을 얘기하는데 주로 여성들을 만족시켜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건 품질이나 가격 이런 거지만 감성,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도 옛날에는 생산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이윤을 높이는 게 가장 최고라고 봤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해진 게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무역하는 무역을 이루는 이런 기업을 선호하고 이런 기업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뭐 기업인의 갑질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옛날에는 그런 갑질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갑질에 의해서 기업이 휘청거리잖아요. 기업주가 사과하고 회장을 내려놓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워낙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나가서 뭐 했어요?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 기업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만은 한 20%가 삼성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참 우리에겐 소중한 기업인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업 윤리 시대, 윤리 경영 시대에 잘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법, 편법을 통해서 상속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국민 눈에는 별로 달갑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산을 환원하고 자식들에게 부를 세습 안 해주는 이유는 이미 윤리 경영 시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기업도 살고 자식도 산다. 해보니까 자식도 다 타락하고 다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기업주들은 사회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100대 기업의 78명은 자수선거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100대 기업의 84명은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 경영 시대를 우리가 아직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시간이 다 되어가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2006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11년이 넘도록 3만 달러로 못 가고 있어요. 2만 달러가 돼서 10년 내에 3만 달러가 못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참 이 3만 달러가 그렇게 문턱 주저앉아서 못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뭐 성형률, 낙태율 이런 건 빨리 버려도 되는데 아직도 1위를 압도적인 1위.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이렇게 주춤거리고 26위로. 5년째 26위입니다. 2017년도 26위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게 지금 추월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도, 멕시코, 중국 이런 데 다 추월당하는 좀 기분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돼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젊은이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꿈과 희망을 잃어서 7포, 7가지 9, 9포 또 뭐 이생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청년 백수 전성 시대 31살이면 절망이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떠나야 되나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죠. 꼭 북한에서 뭐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사회주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이들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야 너네들이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영어, 외국어, 컴퓨터 이런 최고의 교육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교육 받고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뭐 어쨌는데 너네는 뭐 배가 부르고 뭐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혼내기만 했지 그들의 그 신음과 그들의 이 절박함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50년 동안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눈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해서 그 과실은 누가 다 먹었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정의와 공정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이런 거를 지키는 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또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격차와 소외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고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정의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되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이제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고령화가 우리가 지난 8월에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섰습니다. 700만 시대죠.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예요. 기초는 고흥군이 38.1% 최고고 면단위는 이런 데는 59.3%.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7%가 된 시기, 14%가 된 시기, 20%가 된 시기예요. 근데 외국은 7%에서 20%로 가는데 100년 이상, 15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압축해서 지금 현재 세계 신기록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70년에 7%, 94년에 14%, 2006년에 이미 20%를 넘어섰는데 그 기간이 36년. 굉장히 단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성에 앉혀가지고 더 단축해서 지금 2017년에 14%가 됐다는 말이에요. 2024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20%를 넘어서게 된다.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는 축복이죠.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30년이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수명 속에 사는 우리 노인분들이 빈곤하고 고독하고 질병에 노출돼 있고 이런 그 재앙이죠. 그래서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죠.
예, 아무튼 아까 약속드린 대로 제가 부지런히 가야 또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이 너무 저 경청을 열심히 해주셔서 더 하고 싶고 또 몰두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말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머지 얘기도 할수 있도록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 아주 열심히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